예, 집 있는 사람뿐 아니라 집 없이 전세 사는 사람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세 입자를 보호하겠다며 이른바 임대차 3법을 추진 중인데 이 법이 통과되면 전세 올리기가 어려워질 걸 걱정한 집주인들이 미리 전세 금액을 큰 폭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세입자 보호하는 법 때문에 세입자들이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 권은영 기자가 현장 사정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강남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50대 주부 A씨.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3배로 올려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없이 주인이 달라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죠. 돈 때문에 나가는 입장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 때문입니다. 임대차 3법은 전세 기간을 기본 2년에서 2년 더 갱신할 수 있고 직전 계약 임대료에서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주인 맘대로 전세 기간과 시세 조정을 못하도록 한 건데 이러다 보니 법 시행 전에 전세금을 크게 올리려는 집주인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4년 이상의 장기간 임대를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 시점에서 현금 가치 하락을 미리 보존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평생 일군 재산이 지방칸 가진 게 전부인 선. 당정은 7월 임시국회에서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계약 기간이 이제 만료가 되신 분들의 뭐 한 90% 이상 모든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가격 자체가 이렇게 뭐 한 20% 이상 올랐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전세 사는 것보다 임대를 줄여서 가는.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임대차 3법이 세입자 부담을 오히려 키우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